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홍계민농원을 사랑하고 또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곳 날씨는 다소 포근한 날씨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농장은 보시는 것처럼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하우스 앞에 빙판이 져서 풀쌓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얼음을 좀 펴고 막 칼슘을 뿌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귀농을 하신다든지 귀촌을 하시면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곽지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기를 원하는데요. 전원주택을 살아보면은 이러한 또 불편도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농원 올라오는 길에 잔설이 이렇게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 하우스를 딸기 하우스를 한다고 대양을 이제 구매를 한 젊은 친구인데 이 관리가 안 돼서 1년도 하지 않고 막 포기를 하고 이렇게 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우스 앞에 그늘이다 보니까 그 길에 계속 빙판이 지고 하우스에서 물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이런 이제 호스를 깔았는데 오늘 가보니까 이제 호스 밑에 얼음이 오니까 물이 또 흘러내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얼음을 가서 깨고 막가슴을 뿌리고 그런 자를 밟았습니다. 아무튼 그 시골에 그 한적하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저기 기대를 갖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주거지나 농장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아무튼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홍계민농원농부는 빌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